오늘 주제는 북한 상위 1%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남북한의 재벌 2세들, 그리고 상류층들에 대해서 한 번씩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먼저 남한에 와가지고 저는 굶수저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굶수저라는 말은 진짜 북한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말이거든요. 성인인가 1% 아닌가요?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아는데요. 금수저가 아니고 은수저에서 금수저 넘어가는 그딱 중간 다리거든요. 그리고 남한에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저의 노력입니다. 이거는 당연하게 저한테 제가 받아야 될 혜택이고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도 뭐막 그렇게 막몇 퍼센트 정도는 아니됐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사는 축에 속했어요. 쌀밥에 그 물고기 반찬은 떨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금수저들이랑 북한 금수저들은 조금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북한의 금수저들은 우리나라 금수저들 못지않게 부와방탕한 생활도 마음대로 합니다. 북한의 금수저들은 기본 옵션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삼성 노트북은 다 있어야 되고, 스마트폰, 오토바이, 차 정도는 있는데, 북한의 개인적인 차는 소유를 못하고, 자전거, 오토바이 정도는 이제 다 타고 다니거든요. 마약하냐고? 아이구나. 여기는 물뽕하죠. 북한은 물뽕 같은 거 시시해서 안 해요. 뭐 물에다 풀어가지고 먹어가지고 정신 잃는다? 아 이거 재미없지. 그냥 하몽 쪽에 나와서 연기 실실라는 거냐 한한 도커 들이마시고 그냥 헤딩헤딩 해가지고 카로 개방에 가서 또 예쁜 언니들 손 살살살살 만지면서 또 노래하는 그런 상류층 분들도 많아요. 일단 북한의 상류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상상 못하는 거, 북한 주민들이 상상 못하는 거를 북한 그 상류층들은 다 합니다. 참고로 저희 고모네도 상류층 중에 상상류층이거든요. 우리 고모부는 그 대남연락소 쪽에서 조금 좀 큰손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돈을 살살살살 좀 주무는 일을 하고, 우리 고모는 그 어디 회사는 안 말할게. 어디 회사 무역 지배인해요. 근데 제가 항상 고모네 집에 가잖아요. 가면은 우리 언니는 매일 아침마다 엄마가 그 돈치, 샤넬 돈치갑에다가 항상 100달러짜리를 한이 정도, 한 이만큼 두께로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 가서 어느 정도를 많이 쓰는지 계속 뭐 가가지고는 뭐 선전하기를, 야, 어디야? 물어보면, 엄마, 나 지금 유아상점에 왔어. 유아상점에 누구랑 와? 이러면, 친구랑 왔어. 왜 왔어? 이러면, 옷 보러 왔어? 이러고 이제 저녁에 들어올 때는 양손에다가 외화상점에서 산그 쇼핑을 한그 가방을 한가득 들고 들어오거든요. 언니 나 이거 한번 좀 입어보자 이러면 우리 언니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촌애들은 이런 거못 입어. 손도 대지 말라. 이런 식으로 놀거든. 되게 재수없이 놀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평양 가면은 늘 스트레스. 거의 뭐 평양 가면은 우울증에 저울증에 심지어 불면증까지 걸릴 정도예요. 그 정도로 우리 고모네가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우리 언니네 집에 가보면 항상 우리 고모가 그 학교에서 피아노에서도 제일 능숙능란한 그 강사장 선생님을 모셔다가 한 달에 300불씩 주면서 계속 언니를 피아노를 배워주는데, 우리 언니가 참고로 대가리가 안 좋아, 아니, 죄송합니다. 머리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 도레미파솔? 이런 것도 치는 것도, 뭐, 약간 조금 틀려가지고, 그딱 들어도, 아, 이게 뭐, 무슨 의미 틀렸구나. 이게 잘 알거든요. 제가 음정이 또 되게 좋아요. 돼지발등 같은 손에다가 그냥 야마하 피아노를 떡 사줘가지고. 그것도 야마하 피아노가 무슨 뭐 1, 2, 뭐 3, 4, 4, 500만 원짜리 아니에요. 그냥 15,000불, 20,000불, 이따리 그 그랜드 피아노 이런 걸 가져다가 치운다니까. 이게 바로 북한판 상류층이에요. 그리고 우리 언니네 집에서 또 일해주시는 그쪽에 요리사분이 있어요. 우리 고모네 집에서. 그 요리사분이 또 와가지고 뭐 오늘 뭐 음식 뭐 무슨 분탕 무슨 면뭐 무슨 칠면조 무슨 저 무슨 거 요리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음식을 해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 늘 맛없대. 그 정말 북한 그 일반 주민들은 먹고 못 사는데도 우리 고모네 딸은 늘 맛이 없대요. 항상 보면은 계속 밥 투정을 해요. 진짜 거짓말 아닌데 옆에서 진짜 제 동생이면 한대 때리고 싶은 그 마음이
그대로 거스란히 전해져요. 그리고 옷도 그냥 옷 안 입어. 다 몇백 불짜리 그 신발에다가 또 몇백 불짜리 가방을 또 다 들어. 이게 그 상류층 상위 1% 그 애들이 다니는 그쪽에서 거의 경쟁급이에요. 상류 1%. 그리고 좀 사는 사람들은 쿠쿠밥솥. 쿠쿠하세요. 쿠쿠. 밥이 잘 됐습니다. 잘 저어주세요. 하는 쿠쿠밥솥. 여기에다가 밥에 먹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거의 뭐 지금 저의 집이 있는 저런 쿠쿠밥솥. 그런 걸 가져다가 놓고 밥에 먹거든요. 저도 뭐 북한에서 그렇게 나쁘게는 안 살았기 때문에 쿠쿠밥솥 정도는 다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그것 때문에 보안소에 잡혀갈 뻔하기도 했어요. 북한의 상류층들이 시집장가를 어떻게 가냐면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끼리 사둔맸잖아요. 똑같아요. 잘 살아. 우리 집도 잘 살고 뭐 저쪽 집도 잘 살아요. 그러면 일단 그 집에 그 경제력을 싹 이렇게 보면서 그 계속 뒷조사를 합니다. 그 뒷조사를 해갖고 진짜 잘 살고 우리랑 정말 레벨이 맞다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하나 시켜가지고 다리를 넣는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그런 다리 같은 걸 놔가지고 만약에 성사가 잘 됐잖아요. 그러면 중간에서 그 어작결을 잘라준 사람한테는 무조건 고급 양복 한 벌이랑 신발이랑 그리고 돈을 한 300불 정도를 수거비로 줘요. 약간 북한도 거의 자본주의화 다 돼가거든요. 거의 자본주의라고 봐야지. 상류 1%들이 기본 그 럭셔리함은 강아지. 강아지들 하나 정도는 다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남한에서 상위 몇 퍼센트는 안 되지만 일단 우리 강아지들 이거 할게요. 자, 이렇게. 이 정도 귀여운 강아지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엄청 털이 많이 난 그 강아지를 이렇게 딱 안고서 이렇게 럭셔리하게 나가서는 이름이 뭐 미루, 인디 이런 이름을 많이 짓거든요. 나시옷 바람에 이르고 이제 공원에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강아지 내려도 안 나. 항상 이렇게 안고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걸고 있어요. 강아지들이 얼마나 땅 냄새를 맡으면서 걸고 싶겠어. 저는요 북한의 상류 1%보다 남한의 노숙자가 훨씬 저는 좋아요. 다른 사람의 억압과 이런 탄압이 없이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거든요. 근데 북한에는 어떻습니까? 북한의 꽃제비들은 먹지 못해서 쓰레기장을 두지고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이런 둥글둥글한 그런 군뱅이 같은 걸 가져다가 구워먹고 그것도 먹고 배에서 병이 나가지고 똥을 싸면은 거기에 이제 모든 그 기생충들이 다 나오고 이러다가 이제 그 병 들어가지고 골골 지들어가지고 이러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북한에서 가장 삶이 힘든 사람들이 그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 태어난 상위 1% 삶도 불쌍해요. 어쩌겠으면 북한판 상위 1%들도 탈북을 한다는 소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북한 사회 1% 삶의 실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유튜브에 와가지고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재미나게 이야기해드릴게요.